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수대입니다. 저희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 화이트 노이즈 TTS 서버에서 타워 맵 이스터에그가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스터에그 같은 경우에는 이전 레인보우 식스 시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왔다시피 차비 피규어에 관한 내용이고요. 차비 피규어는 총 타창카, 몽타뉴, 애쉬, 아이큐, 스모크까지 5개의 차비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맵 내에서도 5개의 피규어가 등장을 하지만 아직까지 IQ는 못 찾은 상태고요. 애쉬까지만 이렇게 4개까지만 찾았습니다. 4개라도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IQ는 어떤 방법을 써도 되게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먼저 타창카입니다. 타창카 같은 경우에는 2층 안내소 밑에 존재하고요. 차비 피규어 같은 경우는 쏴도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고 관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상용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 대표 이사실에 있는 물병 보시면은 이렇게 애쉬 차비가 나옵니다. 시즈 그래픽에 따라서 이렇게 뭐 외형 같은 거라든지 뭐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무튼 일단 애쉬를 지나서 바로 옆방에 몽타뉴가 선반 위에 있습니다. 비품실에 선반 위 2층. 마지막으로 스모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위치에 존재를 하고요. 까치방 위에 있는 상자를 위쪽에서 이렇게 부셔주시고 상자 향해서 던져주시면은 드론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책을 드론으로 이렇게 점프로 부셔주신 다음에 밑으로 쭉 들어가면은 나침반 밑에 명칭에도 없는 특별한 방이 나오죠. 이 방에서는 특이하게 이스터에그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차비 피규어와 함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하게 봤던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로고, 트레이드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이게 나오죠. 6이라는 글자도 새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스모크까지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이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문, 여기 문 안에 스모크가 존재하고요.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드론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방입니다. 이 외에도 유비소프트에 관한 이스터에그가 하나 더 있는데, 주방에 여기 케이크가 이렇게 딱 하나 있죠. 케이크를 치우면은 메이드 인 몬트리올, 2097년부터 2017년 이번 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 해가 아마 20주년이 되는 것 같아요, 유비소프트에. 무튼 이렇게까지만 4개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IQ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맵을 싹다 둘러봤지만 못 찾은 결과로, 뭐 여기도 다 부셔보고 그릇도 다 부셔보고 했는데, 한 가지 안 둘러본 게 있다면은 바로 밑에 내려는 못 가지만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찾아보신다면은 아마 IQ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무튼 알려드릴 수 있는 이스터에그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